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요즘 목 건강 때문에 도라지 종류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관지 건강에 아무래도 도라지가 좋다 보니까 도라지 뭐 분말이나 뭐즙 이런 거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주산 삼양근 백도라지를 통째로 갈아 넣은 헤블리스 플라티코딘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거 짜먹는 도라지즙 같은 제품이거든요. 한 포씩 짜먹는 제품이고, 요거 약 백도라지를 통째로 갈아 넣어서 다양한 사포닌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성분인 플라티코딘 D 함량을 증가시키는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백도라지뿐만 아니라 가시오과피, 은행, 맹문동, 잔대 이렇게 네 가지의 기관지에 좋은 한약재 성분도 들어있어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기관지를 위해서 챙겨 먹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도라지 제품들 쓴맛 때문에 도라지 특유의 그 쓰고 쌉쌀한 맛 때문에 잘못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거의 경우에는 천연 감귤향이 들어있어서 맛도 좀더 달콤하고 향긋하고 그래서 먹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챙겨 먹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먹여보려고 하거든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판매 중인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이고요. 요거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할인 행사 중이거든요. 요거 링크는 밑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상자 안쪽에 한 번도 이렇게 낱개씩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네요.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한 포씩 짜 먹을 수 있게 굉장히 간편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포씩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간편할 것 같고 파우치에 쏙쏙 넣어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지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포씩 먹을 수 있고 한 포당 10g 양이고요. 요한 포에 백도라지 분말 숙성액이 5g씩 함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요거 맛이 어떨지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목이 굉장히 칼칼해서 녹음하면서도 영상 촬영하면서도 계속 지금 목이 아픈데 요거 한번 목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도라지 맛은 거의 나지 않고요. 천연 감귤향을 넣었다고 하더니 새콤한 약간 상큼한 귤향 같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먹기에 크게 부담 없는 맛이고요. 먹고 나니까 목이 조금 한결 가벼워진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가래나 이런 거 조금 삭혀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한 포에 10g인데 뭐 먹기 한번 먹기에 부담 없느냐? 크게 뭐 이렇게 부담감 느끼면서 먹지 않아도 될것 같고 한 포씩 챙겨 먹기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목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 요거 하루에 한 포씩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챙겨 먹이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먹이기에도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뭐 배도라지즙이나 도라지 진액 같은 거 아이들 챙겨 먹이는 경우 있는데 맛이 없어서 잘안 먹거든요. 도망 다니고 하는데 요거는 상큼해서 잘 먹을 것 같아요. 요거 일단 아이들 오면 한번 먹여 볼게요. 안녕! 먹어볼 건데 엄마가 이게 목에 좋다고 하셔서 지금 먹어볼게요. 누나 맛이 어때? 새콤달콤 귤맛 나는 것 같아. 너는 맛이 어때? 나는 이거는 홍삼에다가 꿀을 많이 태우고 소금을 조금 넣은 맛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지? 응. 이거 이제 목 아플 때마다 매일매일 먹자. 새벽부터 오는 눈이 헤블리스 플라티코딘은 요거 따뜻한 차나 시원한 아이스로 즐겨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진액을 바로 섭취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차로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따뜻한 차로 한번 먼저 마셔볼게요.
따뜻한 차로 마셔도 그 감귤향이 은은하게 나서 그렇게 먹기 뭐 힘들거나 쓴맛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도라지 향이 약간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도라지 차처럼 즐기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차로 드려도 차로 한 잔씩 접대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차로 마시니까 부드럽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차 많이 마시잖아요. 그럴 때 뭐 다른 차도 좋지만 헤블리스 플라티코딘을 한 포 이렇게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굉장히 부담 없으면서 기관지 건강 챙기기에도 딱일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물에도 잘 녹아서 차로 즐기기에도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